자, 오늘 6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알테오신의 경우에 신고가 흐름이 나온 뒤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금일 플러스 2%가량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돌파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자리인 만큼 앞으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될지, 앞으로 알테오젠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정확한 가격 전략,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알테오젠의 경우엔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만큼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조만간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온 이후에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이어진 뒤 다시 한번 시세가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그 다음 상승 임펄스가 다시 한번 나와주며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경우엔 종목의 특성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 위치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적인 조정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 앞으로의 변동성에 이 단계적인 눌림목에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지 않고 앞으로 나올 신고가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알테오젠의 최근 상승파동 자리에서 지난 전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조정 흐름이 나온다 한들 지난 전고점 부근의 저항 라인을 돌파했던 자리가 이제는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에 추가적인 돌파름이 이어지기 전에 22만원 부근, 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에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 이만인즉슨 알테오젠을 지금 신규 매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은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시세가 이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눌릴 걸 기다렸다가 정확한 신규 매집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견고하게 끝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22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보유 물량을 늘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면 이때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감으로써 최소 200%에서 300%의 수익으로 마감지으시면 되는 건데, 앞으로 알테오젠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테오젠의 경우엔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원 가량인데 조만간 코스닥 대장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된다면 최근 FDA 승인 이슈로 HIV로 쏠렸던 수급들이 알테오젠으로 이동되며 섹터 순환매가 돌수 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현 위치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과 공급 계약 이슈와 함께 신제품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추가적인 돌파름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이렇다 할 악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알테오젠의 경우엔 이세 가지의 이슈로 인해 추가적인 돌파름은 무조건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조정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두시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지 알테오젠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 아무리 추가적인 돌파름이 예정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고점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즉,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인 22만원 부근까지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며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면 이때는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되죠?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며 물량이 정리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서 꺼지며 언제 꺼지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알테오젠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을 운영했던 저의 매매 타점이고, 제 매매 타점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테오젠의 경우엔 이렇게 10만원 이하, 정말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 끝내드린 이후 현 위치까지 대략 300%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며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며 신고가를 형성할 경우엔 이때는 정확한 매도가를 이제는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도 손실도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지 못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고, 제가 알테오젠의 정확한 매매 타점은 이렇게 무료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못 피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1번 혹은 알테라고 적어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요? 앞으로 알테오젠 현 위치에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매집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며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땐 이 신고가 부근의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확실하게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알테오젠의 정확한 매매 타점 놓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1번 혹은 알테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알테오젠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봤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알테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의 방향성에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숫자 1번 혹은 알트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들은 두산업특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업특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